문근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A랑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의 3, 알파 베타는 A-의 2. 소거를 해봅시다. 소거. A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A를 여기에다가 쏙 대입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에서 2 뺐으니까 더하기 1 되겠네. 자,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현재 1인데 이거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똑같이 요 형태를 만들 거면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지. 공짜로 1을 더해줬으니까 뒤에도 1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묶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1은 2가 되요라는 부정 방정식 형태가 나왔습니다. 정수가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자, 얘가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2, 1이나 1, 2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인데 각각의 경우에 알파 베타를 한번 정해 보면 1씩만 더해주면 되죠. 이네 가지 경우에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 1 더하고 1 더하면 3, 2가 되거나 2,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맞네. 1 더하면 얘 0이 되거나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네 가지가 알파 베타가 가능한 거고. 여기서 A를 물어봤죠. A는 어떻게 할까? A는 곱한 다음에 2를 더해줘도 되고 더한 다음에 3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는 뭐가 되느냐면 더한 다음에 3을 더해주게 되면 8이 되고 얘도 8이죠. 그 다음 요거 더한 다음에 3을 더하게 되니까 A는 2가 되는데. 그래서 알파베타 순서상은 4개인데 그걸 만족시켜주는 A는 요거 두 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10이 되겠다.